아, 뭐야? 자, 다음에 누굴까요? 자, 싸움에 끼어들 때. 얘기해 보세요. 저희 엄마는요, 네. 거리를 지나가다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꼭 끼어들어서 말리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왜 그냥 거리를 지나치면 되지 왜 꼭 끼어들어서 싸움을 말리는 걸까? 그러다가 엄마가 다치면 어떡하지 하고 막 무서워요. 엄마가 언제 싸움에 끼어들어요? 저번에 엄마랑 저희 셋이서 수영장에 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어떤 아줌마 둘이서 서로 그늘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그 아줌마들한테로 가더니 여기 어린이들도 많고 가족도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줌마들은 안 듣고 막 싸우다가 결국엔 때리면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엄마 그 옆에 있어서 제가 엄마 맞을까 봐 무서웠어요. 하여튼 그 그늘이 문제예요. 그늘이 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늘이 여기 있었던 그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싸움이 났는데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애들 보는데 얘네들 본보기가 좀 되는 그러니까 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애들 앞에서 싸우시는 모습은 네. 저는 꼭 그럴 때 싸움을 이렇게 딱 말리는 그런 게 발동하더라고요. 가윤 양도 엄마가 싸움에 끼어든 거 본 적 있어요? 네, 저번에요. 아저씨가 할머니를 새치기 해서요. 싸움이 났는데요. 엄마가 싸우는 걸 보고 아저씨한테 이보세요, 저쪽이 그쪽이 잘못하셨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아빠도 없는데 아저씨가 엄마를 때릴까 봐 엄청 무서웠어요. 남자한테도 네, 나도 무서웠어, 가윤 양. 그럼 가윤 양은 엄마가 다른 사람 싸움할 때 안 말렸으면 좋겠어요?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경찰한테 신고하거나. 맞아,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애들이 아빠 엄마가 또 싸움 말리다가 엄마 맞을 뻔했어. 이런 얘기를 다 아빠한테 해서 저희 남편한테 정말로 혼났어요. 왜 껴드냐고. 너 그러다 맞으면 이제 네가 일어날 수 있는 나이도 아니라면서. 다시는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방어를 좀 해줄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여자다 보니까. 미스코리아 맞네요. 세계 평화에 힘을 쓰잖아요. 진짜. 항상 세계 평화에 힘 쓰겠습니다. 월드피스. 그래. 우리가 괜히 그거 배우나. 아빠가 잘 때 제일 무섭답니다. 아빠가. 재밌냐. 왜? 잘 때? 아빠는요, 잠을 자면요, 절대로 안 일어나가지고요. 저번에는요, 아빠가 살았나 죽었나 아빠 목에 손을 갖다 대거든요. 그런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빠 입에 인공호흡도 해봤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 배에 퍽 했더니 아빠가 퍽 해서 일어났어요.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가끔 와서 이제 깨울도 이제 아빠 안 일어나니까 나름 이제 대견하게 뭐 인공호흡 한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러면은 진짜 침 막 이거 섞여서 잠이 확 깨요. 근데 이건 괜찮은데 심폐소생술을 잘못 뺐는지 가슴 해야 되는데 배에다가 무방비상태로 자고 있는데 6.5m로 확 누르면은 안 당해본 사람은 진짜 제가 심폐소생술 받아야 할 정도로 정말 화가 나요. 아니 그 유민이야 아빠가 잠을 많이 자나 봐요? 네 아빠가요 학교 갈 때도 자고 있고요. 학교 갔다 와서도 자고 있고요. 어머나. 그리고요 밤에 또 자요. 아이고. 그런데 엄마가 말했는데요. 네. 아빠는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도 잤대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 그게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처음 이제 인사드리러 갔다가 점심을 먹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이제 그 집사람 방이 보이는데 침대에서 잠깐만 누워있는다는 게 한 2시간 자버렸어요. 첫날 인사 들어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 갔냐? 그러니까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젊은 사람이 잠이 저렇게 많아서 결혼을 그럼 승낙하는 조건으로 건강검진 진단서를 떼와라. 그래서 정말로 떼서 갔었어요 제가. 저희 집 가훈이 공부할 때 아니면 그냥 자버려요. 공부를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자라. 온 가족이 잠을 정말 점심 먹거나 다 같이 야 들어와서 한숨 자고 나오자 이런 분위기예요 저희는 정말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자라는 거지 그만큼 잠을 많이 자라는 그러니까 게 아니잖아요. 저는 공부를 줄이고 잠을 늘렸었어요.
유빈아, 근데 아빠도 이 장점을